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가 비뇨기암 다빈치 로봇 수술 첫례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기념하고 그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지난 6월에 개최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는 국내 최초로 손을 이용한 복강경화 공여 신이식 척추술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립선암 복강경 수술 800례로 국내 최다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강경 수술 노하우와 최신 의료기술이 만난 것이 바로 다빈치 로봇 수술입니다. 집도위의 손동작을 그대로 로봇팔에 전달해 원격으로 수술하는 섬세하고 정확한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 전체로 따지면 2,000례지만 그 중에 절반인 1,000례를 비뇨기 암이 달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